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것들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 생각이 너무 짧다는 것을 잘 알기에 육신에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힘써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어느 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도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들이 헌금을 바칠까요? 그러지 않겠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부터 설교를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무엇을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5장, 6장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지상에서 무엇에 오늘도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과연 기도할까요? 어제까지 저는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가장 큰 핵심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렀고 그리고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는가
혼자 주셨는가? 그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누리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은 결국에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였다,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연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과연 성도들은 기도할까요? 천사들은 기도할까요? 천사들은 기도 안 합니다. 천사들은 기도를 안 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존재들이지, 그들은 인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천국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천사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 응답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자 하나님의 그 절대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이에요. 어쩌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가장 인간다움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교만하다고 봅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이라는 제한된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하면 피곤하고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육신의 욕망도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와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는 멀리 있어요. 내 육체가 더 가까이 있고 내 욕망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육체에 넘어가도록 유혹할 뿐이지 지네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괜히 귀신들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인데, 이 육체가 그만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거꾸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늘에 가서 받을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일하여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육체가, 육체가 와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 육체가 와야 봉사도 하는 것이고 육체로 수고하는 것에 십일조도 드리는 것이고, 이 육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을러 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어쩌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육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한계와 육체를 저 복종시키기 위하여, 또 우리의 영이 육체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서 그의 허리에 들어가서 같이 범죄했을 때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어느 누가 새벽기도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구가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면 좋아하지만, 그러나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육체를 저 복종시키는 거죠. 좋을 때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만 안 좋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라도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주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육체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내 영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지만 내 입술이 잘못 벌려서 혹시 상처가 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나 괴롭히는 말이 되어서 그걸 힘들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언어를 통제해 주세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 성경에 기도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회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일평생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늘 새벽에 나오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서 과연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가? 라는 문제죠.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어제 찬양, 표현 수단은 찬양이고 그 핵심 내용은 말씀이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그걸 담아서 찬양으로 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좀 구분되어져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한다. 예배의 시간을 재보면 말씀 선포가 가장 길고 두 번째가 찬양이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과 말씀 선포에 거의 육박하는 것이 기도예요. 모든 것이 기도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기도고 마지막에도 축복 기도고 중간에 대표 기도가 있고 우리 묵도가 있고 설교 후에 통성 기도가 있고 기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다른 것은 말씀 선포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기도회라고 합니다. 말씀 선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은 기도회라고 합니다. 말씀 선포가 들어가야 이게 어쩌면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구별된 종, 기름부음 받은 종이 있어야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회라고 하지만 말씀 선포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 선포가 안 들어간 이러한 예배 스타일,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에서 과연 기도가 그러면 하는 것인가? 예배의 핵심 요소가 찬양과 기도인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봅니다.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24장로들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과연 무엇 하는가? 자,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구들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두 손에는 한 손에는 검은 고가 들렸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고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뉘앙스가 말이죠. 이 24장로들의 대표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은 지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둠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24장로들은 금 대접들을 가지고 거기에 향도들을 향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천사는 향로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보좌 앞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지금도 그 분향단에다 이 기도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 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다 올려놓게 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어떤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이 지상에 던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지상의 기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백성은 기도 안 하느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제단은 분향단 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아니라 계속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천국에서도 이 기도처럼 천국에 일찍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분향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대표자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명자들인 것 같아요. 다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4장로나 순교자들 같이 특별히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천국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천국에서도 기도한다고 말해.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이 지금 질문을 제가 천국에서도 과연 사람들이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는 천국에서 예배에 관한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나온 거예요. 천국에서 예배하는데 그럼 영원토록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한시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천국에서도 아직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면 기도할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찬양은 영원이에요. 찬양은 영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잊어서는 안 될 거니까 찬양을 영원히 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신 간증을 우리는 말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사는 백성이 되고 천국의 그 누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누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근데 기도는 제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면 어느 때까지 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 기도를 어느 때 들어줍니까? 들어줄 겁니까? 11절 보세요.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겉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 그 수가 자기까지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오셔요. 그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는 할 일이 있는 거 있다네. 그래서 천국 백성들도 대표자들은 반드시 사명자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가 두 번인가 요한복음 19장에도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인류의 속죄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 얘기고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 재림 후에 다 이뤘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0장까지 해서 심판이 끝나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선포가 있어요. 선포가. 이 재림하고 재림하시고 심판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사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 심판을 통하여 인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 19장 20절에 보더라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또 옛뱀 이 옛뱀은 20장 10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의 옛뱀 마귀 사탄 마귀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귀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인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이끌었던 타락해서 이 땅에 와서 귀신이 되었던 그 존재까지 다 심판이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의 기도할 게 없어. 다 이루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도는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면 기도할 것인가? 순교자들은 죄 없는 나를 죽인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악의 무리를 심판해 주세요. 사탄 마귀를 심판해 주세요. 귀신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그 기도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올라갈 때까지 그 불과 같은 시험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환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과 같은 환란을 이겨내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의 옷이 더럽혀졌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했겠죠.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 옷을 씻어 희게했겠죠. 죄 종이라고도 죄가 안 짓느냐? 그렇지 않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으로도 말씀하시고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될 텐데 왜 회개 안 하니? 여러 가지 것으로 툭툭툭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딱 저걸 하나님 지금 회개하라고 나한테 그러시구나. 무엇을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느냐?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의 무리를 심판해달라. 사단과 그의 귀신들과 악의 무리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오려면 회개해야 된다. 주여 저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심이 우리가 저 아들이 쉽게 말해서 저 아들이 상 받도록 해달라. 이 기도가 핵심이 아니고 천국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려면 제가 회개해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천국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지금 그거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잃었다가 찾은 것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또 사람 이 천사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회개가 일어났을 때 자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게 없겠죠. 이미 천국 들어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에 내가 말할 때 90% 이상이 잘못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 몰라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제 이름 하신 날 그때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이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후로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산 사람 있고. 그런데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얼마나 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도 기뻐할 거예요. 목자인 예수님도. 천사들도 기뻐하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뻐하고 이 수동태 분장이라 누가 뭐 기뻐하는지 정확히 나왔지 않지만 그러나 10절 보면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나와요. 자 15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 하나님의 천사들 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두 명의 천사를 붙여줍니다. 그 천사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갈 때 양쪽에 부축을 하고 그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두 명의 천사가 죽을 때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다 눈이 열립니다. 죽을 사람이요. 병들어서 곧 죽을 사람이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고 천사가 온다는 걸 보여요. 압니다. 다 알아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빛의 천사가 나타나야 돼요. 죽을 때. 흔하게 반짝이는 빛이 나는 그 천사가 와야 내 천국 가는 거예요. 시커먼 세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직 회개가 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이 땅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붙여졌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자기가 데려가는 것을 천사들은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선한 천사는 지옥에 안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슬퍼할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의 주인이 천국 가는 걸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섬겼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그 천사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내 영원한 종입니다. 그들은 나를 영원히 섬길 종이에요. 이제 가보면 안 해요. 이 뒷말들은 이제 가보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천국에서는 이 회개하는 걸 보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천사들은 기도 안 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도 기도하시겠죠. 사람이셨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천국에서도 주님의 재림에서 심판 때까지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행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들이 회개하게 할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핵심이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는 어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으며 귀신들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고 육체를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귀신들의 농락당하는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고 회개하기를 천국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저희들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받은 사명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